여러분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나 유적지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명소에서 영감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생각보다 별거 없는 모습에 실망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유적지나 관광지의 유명세에는 그 유적지가 가진 멋진 외관도 중요하지만 긴 역사와 홍보도 많은 관광객을 이끄는 요인이 되므로 많은 나라들이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자해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따라서 그저 유명세만 믿고 무작정 방문했다가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과연 우리나라의 유적지를 방문한 외국인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은 한국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도대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계 곳곳을 여행해본 방랑자로 내가 막 여행을 시작했던 초창기의 마음가짐은 그저 유명하고 역사적인 명소들을 위주로 돌아다녀보자는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던 나는 내 나라와 인접해 있는 나라 순으로 이곳저곳을 여행하기 시작했지. 물론 피라미드와 베르사유 궁전 등 아름다운 건축물들은 나에게 영감을 주었고 과거의 사람들이 그러한 건축물들을 힘들게 지으며 그곳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짜릿한 기분도 들었어. 하지만 이러한 유명 관광지들을 각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으면 과연 지금처럼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건축물을 보러 몰려들었을까? 피라미드는 그저 거대한 무덤이고 베르사유 궁전도 그저 과거의 왕들이 머물던 집에 불과했을 거야. 역사를 고려하고 과거를 회상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건축물들은 명성만큼의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거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칠 때 나는 여행의 실증이 나기 시작했는데 나는 마치 각 나라들이 돈을 벌기 위해 그럴듯하게 포장해놓은 미끼 상품에 속아 그저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야. 그렇게 슬슬 해외여행에 대한 열정이 식을 때쯤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물론 한국이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훌륭한 나라인 것은 진작부터 알았지만 내 말은 한국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야. 바로 한국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나라였던 것인데 거의 중국만큼이나 역사가 긴 나라임에도 한국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홍보를 딱히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지. 한국하면 드는 생각은 그저 세계적으로 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고도의 기술이 발달된 나라였기에 한국이 수천 년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의외라는 생각도 들었던 나는 한국에 굉장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마지막 여행이다 생각하고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어. 그리고 내가 한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조금 실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국의 이곳저곳에서는 수천 년의 전통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그저 고도로 발달된 도시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기 때문이야. 그러나 내가 첫날 계획했던 궁궐 투어를 위해 막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 나는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피라미드나 베르사유 궁전 등 전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관광지를 가더라도 그저 과거의 향수만을 느낄 수 있는 건축물들밖에 볼 수 없지만 서울 한복판에 경복궁이 있는 모습은 정말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는 충격적인 광경이었기 때문이야. 나는 살면서 여러 국가를 가봤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유적지들을 경험했지만 이렇게 옛날 건물과 현대 건물 그리고 미래의 인프라가 완벽하게 조화된 곳은 정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 생각을 해봐. 피라미드나 마추픽추, 페트라 같은 유적지가 파리 시내 한가운데에 있다고 생각해보면 그곳이 얼마나 혼란과 이기심에 가득 찬 도시가 되었을지 말이야. 그것들은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음에도 수많은 사기꾼과 소매치기범들이 들끓으며 많은 사람들이 낙서 등에 훼손을 하고 무참히 파괴시키고 있지? 실제로 피라미드에는 피라미드 돌을 부순 거라며 관광객들에게 비싼 값으로 돌덩이를 파는 파렴치한이 존재하는 등 자신들의 소중한 유적지를 보호하기는커녕 현지인들이 앞장서서 자신들의 유적지에 낙서를 하고 훼손을 시키고 있고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이렇게 낙서투성이인 유적지에 다른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똑같이 낙서 같은 야만적인 행위를 따라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문화재를 지키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고 궁궐 곳곳에 아주 깊숙한 부분까지도 관람이 가능함에도
그 어떤 훼손이나 낙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유적지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고 안 보이는 곳에서도 스스로의 유적지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완벽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므로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도 낙서 하나 없는 깨끗한 궁궐에 감히 낙서나 훼손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어. 유럽의 선진국들에서도 수많은 안전장치나 인력을 배치해서 야만적인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의 유적지를 보호하며 그럴 자신이 없다고 판단되면 어느 정도 입장을 제한함으로써 자신들의 유적지를 지키지. 하지만 한국은 이렇게 모든 것을 공개해놓고도 기적과도 같은 시민의식으로 유적지의 가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도 나와 같은 경이로움을 느꼈는지 자칫하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이런 유적지에서 사진만 찍고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닌 경복궁에서의 관람을 온전히 즐김으로써 한국에 대한 존중을 표하고 있었어. 이렇게 한국의 궁궐을 정신없이 관람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날이 어두워졌고 내가 예매했던 야간 기행에도 참여할 시간이 되었는데 정말 낮과는 다른 한국 궁궐의 엄청나게 웅장한 모습에 나는 그저 멍하니 경치를 쳐다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궁궐의 조명은 도대체 누가 설계했는지 낮에는 그저 아름답고 오밀조밀한 매력을 가졌던 궁궐은 밤이 되자 피라미드만큼의 엄청나게 웅장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고 근정전이라고 불리는 궁궐에서 바라본 근정문과 광화문 도심의 모습 그리고 한국의 고층 빌딩 숲이 하나가 되어 과거와 현재가 완벽하게 조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격스러워서 사진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 나는 한국의 야간 궁궐의 모습에 정말 감동을 받아서 더 많은 곳들을 가보고 싶었으나 한국의 많은 궁궐들은 일본에 의해 파괴되었고 북한과의 전쟁을 통해서도 많이 소실되었다고 하더라고. 나는 한국에 이런 완벽한 유적지가 파괴되었다는 사실에 마치 내가 한국인이라도 된 것처럼 마음이 아팠고 내가 중국에 갔을 때의 경험이 떠오르기도 했는데 한국과 중국은 옛날부터 많은 문화를 공유했다고 들었고 중국은 한국만큼 혹은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쌓아올린 모든 것을 파괴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문화나 사회 그리고 시민의식까지도 거꾸로 회귀하는 안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걸 보면 중국이 자신들의 역사가 깊다며 필사적으로 홍보를 하는 이유가 명확해지는데 그들은 속빈 강정이기 때문에 더욱 큰 소리를 내는 것이고 한국은 오래된 역사만큼 사람들의 여유가 충만하고 강하기 때문에 굳이 홍보를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궁궐의 조화로움은 그 어떤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고유한 멋이죠.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분단 국가로 아마 북한에도 훌륭한 궁궐들이 많을 거야. 하지만 북한은 경제력과 기술력이 한참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저 방치만 해놓고 있는 것이지 세계적인 보물들이 그저 방치되고만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야. 한국인들의 저렇게 누가 보지 않아도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모습이 아름답다. 얼마나 시민의식이 높으면 유적지에 낙서를 하고 싶은 욕구를 참을 수가 있는 걸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유적지만 보면 낙서를 하고 싶어진다니 너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구나. 네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해외로 나오지 않길 바래. 아니, 한국인이라고 모두 시민의식이 높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야. 한국의 국보 1호인 남대문은 한국인 방화범에 의해 불타버렸다고 해.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 사건 이후 복원해 놓은 거지. 일본은 한국의 궁궐을 파괴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인들이 벌인 시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그들 스스로가 파괴시킨 걸 복구해 준 것뿐입니다. 한국인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일본에 고마워하고 있는데 당신은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 같군요. 내 경험상 일본에 고마워하는 한국인들은 정말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 뭐 나는 한국인이 아니니까 그건 그렇다 쳐도 일본은 한국의 수많은 문화재를 약탈해 갔다는 여러 증거가 남아있으므로 너의 주장은 그저 헛소리일 뿐이야. 이 글대로 중국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들이 걸어온 역사 대부분을 파괴했지.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그런 행위를 시도하다간 한국의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게 한국과 중국의 수준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지켜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말이야. 이 글로 인해 나만 알고 있던 보물과도 같은 여행지가 너무 유명해져 버린 것 같다. 나만의 한국을 전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게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섭섭한 느낌도 드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